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KCTV 제주방송.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원 뉴스다. 제주도가 제주형 전자출입맹부인 안심코드의 가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랍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관광객들이 하영 들어올 수 있으란 이들 헌도를 안심코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광 도민떨신 뒤 설치 허랭 고람신게 마심. 제주도는 안심코드를 가입자 20만 명, 사업장은 만바띠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염신디앙 상반기 안니 가입자 50만 명광, 사업장은 2만 바띠로 확대 확인하는 것 닮읍디다. 안심코드는 QR코드 인증으로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한 방역을 하기 위한 건디양, 현재 도내 가입자 10만 명광, 사업장은 6천 바띠에 설치하여진 고람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너문의 제주를 쳐준 관광객이 제우 1천만 명을 넘었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난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를 쳐준 관광객은 내국인 1,002만 명, 외국인은 21만 명 등 몬허영 1,023만 명 정도랜 고람수다. 이추룩한 관광객 시장은 2019년도 1,500여만 명에 비하여 50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건디양 내국인이 26%, 외국인은 88% 감소한 것마심. 제주도는 올리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 담댄 허염신게 마심. 코로나19 충격으로 너문의 제주 경제가 크게 위축되연 마이너스 성장을 허여진 고람수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곧는 걸 보난 너문의 제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0% 내외랜 고람수다. 이추룩한 하락세는 너문의 제주를 쳐준 관광객 쉬정이 1천만 명을 재우는 견에 전년보담도 50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분한 관광산업 타격이 영향을 받당 경험과 담댄들 허염수다. 경호고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리 제주경제 성장률을 서비스업 여건 개선광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난 3% 정도 성장할 것 담댄 허염신게 마심. 서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임시국회에선 무산되었신디양 오영은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위하여 협력헌댕 고람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은 의원은 이번 주 초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요랑 서삼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할 수 있게 원희룡 지사과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루어진 고람수다. 위자료 표현으로 논란이 되어난 배보상도 국가의 책임과 배보상 원칙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혼디 노력하기로 뜻을 모한 마심. 오영은 의원은 서삼희생자 추념식 전인 다음 달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랜 고르멍 여야 협의로 법안을 처리허켄 허염신게 마심.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점신디양 제주 지역에서도 이치룩한 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수백 건 썩 발생허염쟁 고람수다. 제주도광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곧는 걸 보란 너문의 1월부터 11월 고장 아동학대 신고 시정은 785건이나 되엄쟁 허염수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시정은 59%인 384건 마심. 경헌디 2019년에는 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접수되어내 63%가 학대 판정을 받고 2018년에는 657건 가운데 절반이 학대로 판정되어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너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된 만큼 올리 제주시 요단맹
서귀포시 5명 등 전담 공무원 10명을 배치할 거란 합니다. 양돈장 일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던 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제주도 내 축산농가들이 제기한 악취방지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노려한 마심. 이치루컨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공익이 규제로 인해 제한받는 종사자들의 사익보담도 더 중요하된 판단한 거라 마심.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한림읍 금왕리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분한 관련 종사자들이 과도한 규제를 넘어 헌법 소원을 내어놨다.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칠없다는 정신없다는 뜻 아닌가요? 부질없다는 부질없다는 뜻 아닌가요? 부질없다 하는 말은 스스럼을 일깨워서 수줍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또는 부질없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부질없다 하는 말은 표준어 부끄럽다에 해당합니다. 부질없다는 표준어 부끄럽다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을 때 이 부질없지 아니여 하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 와서 너무 좋네. 아이고 너무 부질없네. 이렇게 말하는 활용하는 것이 맞나요? 너무 부질없다. 너무 잘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움을 일깨워서 수줍은 것이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표현 잘 해주셨습니다. 화가 난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뒤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남처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원래 부하라고 하는 것은 허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요추루컨 일도시 수다의 요호루기 페마컨 제5회 닝보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변상진 감독의 헌묘가 최우수 외국어 단편영화상을 받았수다. 헌묘는 제주벌초 대행업체가 제일교포 할머니의 의뢰로 서삼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을 초주멍 벌어지는 소권을 둘러싼 설루멍도 감동적인 장면들을 잘 기려진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원 뒤 헌묘는 너문 애초 제4회 한중 국제단편영화제에서도 최우수 작품상광 남우주연상을 받아난 마심.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것 마랑도 김승환 감독의 이추룩 선샤인이 최우수 외국어 단편영화 부문광 최우수 영상 부문 최종 후보작에 올라났수다. 제주도가 집 백여지서 진루는 반려견에 대한 중성화 시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읍면 지역의 실내에서 진루는 반려견에 의도치 않은 임신광 출산으로 유기견이 늘어남지 넘엉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견의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당 등에서 진루는 암컷 반려견 225마리인데양, 기초생활수급자광 차상위 계층이나 고령자가 진루는 반려견이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염쟁 고람수다.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29일 고장 읍면소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달러 14일.